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득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에서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와, 오늘도 숨쉴수 있냐고 감격하는 걸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감격하고 나면 뭐 해야 될까요? 법으로 나를 낳아준 스승님께 먼저 고마운 표현하고, 몸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고마운 표현하고, 존재로 낳아주신 인연들에게 고마운 표현을 탁 먼저 하세요. 그리고, 얼른 퍼뜩쐬기, 자자자! 이렇게 사후를 하시라고요. 정신 번쩍 나게. 에치! 하면서 하지 말고, 따뜻하게 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가 출발되는데, 이때 스트레칭, 요가, 이런 것도 병용해서 출발하는 게 매우 좋고요. 그리고 우리는 3시 일어나서 하셔도 되고, 3시 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난 인사와 함께 8단계 노래도 부르고, 신나게 박장대소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문을 열고, 그리고 효심송으로 요즘 죽음문과 함께 열어가며, 또 아미타바 죽음문과 함께 아미타바 48대운을 절을 통해서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그리고 이때 여러분 잠깐 잠깐 스쳐가는 뭔가가 딱 있으면 빨리 끝나자마자 기록을, 자기만 아는 기록을 슬쩍슬쩍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성장 일지에 그걸 써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기본 출근문들을 종성계를 통해서 법계에 빛으로 나타내서 영혼이 행복하게 해탈을 통해서 출발하고, 해탈되어 저 있음, 해탈 출근문, 평화 출근문, 대원 출근문, 그리고 일요일 날은 해탈 삼독하고, 월요일 날은 무심도 삼독하고, 화요일 날은 지구도 삼독하고, 수요일 날은 덕분 추근문과 덕분 철학 삼도 하시고, 목요일날은 본보기 하시고 삼도, 또 금요일날은 건강과 삼도 하시고, 토요일날은 삼행도 삼도 하시고, 그리고 인연 추근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공부해놓은 추근문들이 많으니까 때로는 영혼 추근문도 하시고, 바른생활 추근문도 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보은 추근문이든 차근차근 여러분, 오늘은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세포에 새긴 것들이 반복해 줘서 기억이 계속 잘 나오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 몫이겠죠. 그리고 아침마다 밴드를 통해서 제가 아침 법식 라이브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러면 이 정도로 새벽을 열면서 몸을 움직여서 하셨다면 아침은 아마 황제 아침이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밥맛이 꿀맛이고, 그러면서 시작이 끝인 지구에서 하루가 이렇게 감격해서 시작하시고, 부모의 기도를 올리시고, 효심으로 문을 연다면 얼마나 행복한 하루가 출발될까요? 기대가 되죠? 이렇게 아침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당면 한 숙제 중에 하나는 면역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의 핵심은 면역력에다가 딱 두시고, 면역력 가르침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몸의 시작과 마침은 면역력이다. 면역력은 무엇인가? 면역력이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하는 해결사이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가? 면역력이 생기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결과를 다르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면역력으로 된다.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면역력은 태도, 온도, 염도, 삼도를 갖추면 키울 수 있다. 이러면서 면역력에 대해서 가르침 준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지금 시대는 가장 절대절명으로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는 것. 왜? 우리 곁에 늘 지금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준비됐습니까? 평소에 면역 갖추었습니까? 늘 곁에 와서 체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면역력은 죽음으로 높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죽음을 늘 입에 물고 침으로 삼키고 또 죽음을 타서 먹기도 하고 그걸 꼭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온도, 염도, 염도가 바로 죽음으로 해결하고 온도는 따뜻하게 여러분이 37도에 가깝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 고마움으로 출발하는 삶의 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